기도, 감사, 격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기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감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격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마지막 내용에 기도와 감사 또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제 격려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단어들은 다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어떤 감사, 어떤 격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는 보다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다가 굳이 앞에 뭔가를 붙인다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복음 중심의 기도, 복음 중심의 감사, 복음 중심의 격려.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기도, 감사, 격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질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화낼 일도 있고 슬퍼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정말 쉬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심으로 늘 깨어 있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인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가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이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그 만남이 기도 가운데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지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중심의 기도죠. 복음 외의 기도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복음이 온전하지 않은 기도의 내용은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꿰차고 있기 때문에 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기도가 많이 차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심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복음 중심의 감사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기에 이거는 감사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이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들,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감사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야. 이거는 감사해야 될 내용이야. 그렇죠?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로 보기 시작하죠. 우리 눈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내 기준의 감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이거는 복음 안에 있을 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야. 눈뜬 게 감사야. 오늘 만남이 감사야. 오늘 건강이 감사야. 그렇죠?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감사야.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도전하는 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와 깨어있는 이 감사를 복음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정작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스스로 매임받았다. In chains. 쇠사슬에 갇힌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뭐 하세요? 그냥 갇혀 있어요. 뭐 코비드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냥 집에 갇혀 있어요. 뭐 이럴 때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요즘 뭐 코로나 블루, 뭐 우울증으로 사실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어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여기에서 뭘 써요? 에베소서 쓰고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빌립보서 쓰고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그리고 있는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 뭐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게 감사할 내용인가 아닌가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있을 때에 이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깨어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사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훈련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사는 절대 감사인데 이 절대 감사는 절대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오늘의 형통과 축복을 누릴 때에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기준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복음 안에 복음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기도를 통해서 하고 그런 감사가 내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가 또 해야 될 어떤 기도의 중요한 영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쇠사슬을 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못해. 뭐 사람도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감옥이야. 그냥 묶여 있는 것 같아. 매여 있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가지 못하고 매임바된 그 의미를 나는 그리스도께 매임바된 자다, 나는 복음 안에 매임바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전에 없이 이 복음의 내용이 선명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있잖아요. 아픈 과거도 있어요. 그 아픈 과거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렇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그 아픔으로부터 반드시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키는 상황 변경이라기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깊은 인식,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꿔줄 것이고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줄 것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메인바된 이 사도 바울에게도 꿈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 가운데서 뭘 해야 되지?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아름다운 편지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전부 감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말씀의 칼을 더 갈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더욱더 선명하게 가장 압축적인 언어로 정말 쓸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쓰는 이 편지가 짧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걸 이렇게 전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클 수가 없잖아요, 용량이. 그러니까 압축하고 압축하고 한 문장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은 거의 1장이 한 문장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문장. 사도 바울은요, 단어 하나 적을 때 감격하면서 쓰는 거예요. 와, 이 편지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골로새 교회 편지 쓸 때 이 편지가 골로새 성도에게 전해질 때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읽는 한 성도 한 성도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가지고 이 편지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 절만 적었어요. 그렇죠? 18절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로 하고 이 편지를 이제 쭉쭉 적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가져와 봐.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이 자기 문체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다. 그거를 이제 확증하는 내용인데 그 마음으로 어떤 말을 전할까? 이 말이 전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저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록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전도의 문, 원어로 하면은 로고스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의 문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못 나가니까 이 편지로라도 나가면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또 기대하는 게 있었죠. 자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복음의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자기와 함께 갇힌 자들도 있지만 두기고는 막 돌아다니잖아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할 그런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소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몸된 교회에 사실 교회의 중요한 어떤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도의 영성이거든요. 복음 증거의 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약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좀 반성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닌가? 예.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아, 복음은 능력이구나, 복음은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은 지 이제 7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과연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이 회개 세례의 자리까지 오게 된 자들이 과연 몇 명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뭐 작년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뭐 교회 평가할 때 세례 몇 명 줬습니까? 요거 한 숫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살아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명이 공급되어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까요? 예, 개인과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들어온 자,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주변에 없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인생의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내 자신과 함께 서서히 성화되어가는 주변의 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도전이 되면 좋겠지만, 변화되는 부분이 뭐 급작스럽게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도전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연약한 모습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 주변에 이렇게 눈에 띄게 내가 체감할 정도로 막 보여지지도 않고, 나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회의론에 좀 빠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삶의 진단을 할 때에 이 복음을 과연 알고 누리고 있는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누리는 삶의 방향성은 바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관계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뭐 전도 부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사역부장도 지금 없습니다만은 전도 부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본인이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 복음 증거는 저렇게 뭐 간증하러 나오는 저런 특별한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 아니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들 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사실 지난 주에는 이제 부부 관계, 뭐 부모 자녀 관계, 또 조금 확장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일터의 현장 가운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메시지가 복음 증거와 관련되어서 전무해 거의 내용이 대화도. 그러면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뭐, we don't talk about this. 우리 별로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든 의식하든 않든 항상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진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성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반드시 이 전도, 복음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 안 하고 있다면 진단은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심 점검을 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 뭐지?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요. 죽어서 천국 가요. 여러분 좋아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이야기를 할 때 나한테 감격이 없어. 내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정,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고 있는 내 자신은 그냥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몰라서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먼저 점검을 안 했을까요? 뭐 어떻게 전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한테 데려오면 목사님이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건가요? 예. 자,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재판을 로마에 가서 받겠다. 그래서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는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을 데려와서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이 고소, 뭐 때문에 이 재판을 받게 되는지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올려야 되는데 그것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제 변증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뭔가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재밌죠? 구원과 함께 보냄받은 사명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는 부르심은 있는데 보냄받은 부르심은 없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함께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런 삶을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자 복음이 하는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예.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눈이 떠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거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동력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믿고 통째로 예.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 거룩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알려준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이게 이제 회개고,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복음을 주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회심이다. 이렇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제 회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회개. 아, 나는 죄인인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머리로 이해했어요. 지적 동의.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한테 아직 감격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충 점검하고 인정하시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해서 영접했는데, 사탄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됐다라고 하는 이게 인식이 깊지가 못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뭐 삶을 송두리째 흔들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재밌어요. 뭐 믿는 사람들 같이 교제하고 뭐 봉사하고 의미 있거든요. 예. 네, 근데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나 힘들어.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재밌어. 뭐 하고 싶어. 뭐 그래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모양만 교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세상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별 차이 없네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모여요. 신난다고요. 여기 신난다고 이게 복음 중심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로 고백하는 자, 사탄의 권세에서 살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이 뭔 줄 알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어떤 뭐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어 와서 그냥 이제 예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맺어주었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공동체가 자동으로 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고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알고 고백한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 순간과 함께 이제 더 깊어질 거예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해결이 되고 그냥 이제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됐어. 뭐 이렇게 몇 년 연차 지나다 보니까 뭐 어떤 일도 하고 뭐 어떤 일들도 많이 해. 그런데 여전히 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고 다 아는 거예요 라고 하는 반응은 있는데 나에게 감격이에요. 복음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호흡해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수만 가지가 점점 생겨나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라고 점점 깊이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문제, 회심의 문제가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오랫동안 신앙 생활, 바꾸면 종교 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저희 지금 3월 달에 이제 뭐 목장 변경하고 할 텐데요. 어떤 분들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바뀌고 막 섞이면 뭐 또 새로워지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모임이 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모임이라면 세상 모임도 그렇게 얼마든지 기획하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연 나는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복음이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뒤에는 모양새 갖추는 노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의도도 있어요. 그런데 되지가 않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감격 속에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무엇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한 담임되고 한 3년 차 때에 설문조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장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목장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1번, 2번, 3번 서열을 매겨서 중요도에 따라서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선교와 전도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그것을 여기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 안에서의 나눔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이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들을 향한 애통함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나눔들과 기도들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영적 케어링 그 부분 그 부분이 나온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리고 우리 리더십에서는 친교, 코이노니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께서 더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노력한다고 나올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나오는 건가요? 여러분 복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런 고백을 정말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무것도 못하는 감옥 속에서도 이게 내가 부름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일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말씀의 칼을 갈겠습니다 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내 입술이 열리는 그 순간 내 입이 그냥 열리는 그 순간에 정말 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과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비밀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이제 권면의 내용인데요. 전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말고 바깥에 안 믿는 사들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시간과 관련된 단어가 크로노스, 어떤 특별한 때, 기회의 때,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신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이 여기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런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새 번역으로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용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은혜 가운데서, 이겁니다. 사도 바울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너무 압축적으로 많이 했어요.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이 총체적인 내용이죠. 그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뭔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소금이 적당량이 쫙 들어가야지 와 맛있다가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입을 열 때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예.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풍성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이 전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복음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전하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이제 인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사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이야기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두기고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아리스다고, 마가, 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또 누가와 데마,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내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기고가 사실 에베소서도 가져가고 골로새서도 가져갔는데요.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이 메신저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의 상태를 전하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두기고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선명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두기고가 전하는 위로는 뭐냐면,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로마에 갇혀 있어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라고 할 때, 아이고, 고생이 아니라 지금 은혜와 감격에 넘쳐 있어요. 지금 뭐 편지 쓰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 쓸 때마다 할렐루야 감격 찬송이 넘쳐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기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죠. 오네시모, 9절에 나오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 교회에
가정교회 리더한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함께 편지를 하나 또 같이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리더에게 편지를 쓴 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돼 있거든요. 읽어보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훔쳤던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에게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누구를 만났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됐다고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와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네,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감옥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고 지금 이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편지 쓸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 오네시모가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또 빌레몬서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상상하건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해줄 때 누가 가져갔을까요? 오네시모가 가져갔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 문을 쫙 열었는데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 앞에 있어. 그리고 편지를 하나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데 이걸 쫙 읽으면서 이 오네시모가 야,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목격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운데 있는가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너무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야. 빌레몬도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전달했던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귀한 이 가정교회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겼을까요?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구나. 복음은 능력이구나. 복음은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구나. 복음은 도망다녔던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미래 소망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것하고 변화를 본 적이 없어. 공동체라고 하는 곳 가봤는데 상처만 많아.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그런 것만 계속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복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그런 거 말고 좀 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든지, 예? 뭐 좀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는 성경책 안에만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복음이 나에게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제 기도입니다. 복음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오. 복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정말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를 깨달으십시오.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라봤던 와,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할 그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복음 이야기할 때 떨림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맨날 들은 이야기에 복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예? 복음 그냥 주변에 감격의 사건들이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없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도 안 바뀐 것 같아.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뭐 교제를 해도 뭐 그게 그런 것 같아.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사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어느 정도요. 그런데 복음이신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회심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잖아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에바브라가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의원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인칭으로 쓰다가 갑자기 우리 본문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그 우리 중에 누가가 있는 것이죠. 또 변화된 사람들 보면은 이제 10절에 마가가 있죠. 마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중도 탈락했잖아요.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중도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죠. 그래서 사울은 나는 처음부터 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저런 사람이랑은 사용 못한다. 그래서 실라랑 같이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러면서 복음의 교제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늘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중에 누구냐면 14절에 데마입니다. 데마. 다른 사람들은 앞에 뭐 사랑받는 신실한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칸마 그리고 데마 이렇게 돼 있어요. 데마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뭘 사랑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고난이 싫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이 세 번 정도 감옥에 갇히는데 마지막 그 감옥에 갇힐 때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그냥 저는 좀 편한 곳에서 좀 사역 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건지 완전히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이제 각각 갈 길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데마만큼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게 아니라 저 데살로니가 가서 일할게요. 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래서 그런지 이때도 좀 조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무 평가가 없어. 그냥 대만은. 근데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이제 됐어요. 여러분, 저희는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풍성함에 할 끝이 없는 이 풍성함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칭찬받는 자로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복음 가운데서 기도하고 복음 가운데서 깨어 감사하고 복음 가운데서 복음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께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추는요, 회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돌아보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 공동체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함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확장된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복음 중심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서로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편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친필로 쓰면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 매인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복음 중심의 기도, 복음으로 늘 깨어있는 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어 주님께로 돌아온 자, 사탄의 권세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자,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간직하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을,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누가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그 이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복음의 길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늘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함을 깊이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봉헌 시간에 봉헌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